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맹경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그 제너럴 모터스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노이베르거 베르만 그룹의 자금 운용 관리자 스티브 아이즈만이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아이즈만은 최근 인터뷰에서 무역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에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GM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며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역 분쟁의 또 접점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좀 부침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네. 이 제너럴 모터스 G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업 정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제너럴 모터스는 1908년에 설립되어서 디트로이트 미시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산하에는 쉐보레, 캐딜락, GMC 등 8개의 자동차 브랜드와 자동차 공유 경제 플랫폼 브랜드 메이븐, 실시간 차량 관리 서비스 브랜드 온스타가 있습니다. 현재 GM은 중국과 브라질을 포함해 125개 국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90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였습니다. 2018년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너럴 모터스의 시장 점유율은 11.1%를 기록하였으며 네. 매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 시장 점유율은 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미국 내 트럭 시장 점유율은 2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쵸. 이제 부분이어서 네. 그 GM의 실적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요. 북미 매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약 13.3%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는 시장 내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미래 성장을 위한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이동통신만을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서비스 기술 개발까지 생각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내에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방금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미래에는 자동차,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일반 자동차보다는 네. 전기차, 수소차 혹은 자율주행차 이런 자동차 유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은 과도기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자동차 제조업 네. 내에서 이제 전망을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시작이 되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는 이제 실제 주행하는 시간보다 네. 주차가 되어 있는 시간이 맞아요. 더 많다는 점 네.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는 만큼 교통 체증이나 교통 사고와 같은 비율이 발생하고 그렇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자동차 제조업 내에서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1년의 기술 개발 방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현대나 기아 같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걸음마를 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네, 지금 현재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 투자자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그 전기 충전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에는 지금 124개의 지금 전기 충전소가 이번에 네. 확보가 되었는데 관련 이런 전기 충전소 관련 인프라의 성장을 보시면 관련 산업의 성장성과 미래 그리고 이제 관련 투자 등을 조금이나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최근에야 전기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파고들기 시작했지만 1996년에 제너럴 모터스는 1회 충전으로 160km 주행이 가능한 기술력을 이미 선보였고 현재는 1회 충전에 64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의 개발에 성공 시중에는 1회 충전에 383km 주행이 가능한
볼트 EV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전기차 충전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네.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GM은 1996년부터 이런 기술을 좀 개발을 미리 하고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GM의 자율주행차 명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교통 체증의 감소, 이제 친환경 그 기술 개발, 그리고 교통 사고 감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하시면은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스티브 아이즈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티브 아이즈만의 의견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과 제너럴 모터스이고 GM은 2019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지금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뉴욕의 맨하튼 같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100여 대의 자율주행차를 계속 이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너럴 모터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운전석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근접한 기술 개발을 성공하였고 관련 기술의 2019년 양산을 위해서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뭐 쿠팡에 투자했던 그런 그 펀드인데 이 비전펀드로부터 2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석에 핸들과 페달이 없군요. 네. 네, 상당히 좀 생소할 것 같지만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자율주행차 미래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또 GM에서 최근에 이 공유경제, 자동차 공유경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네. 또 차세대 모델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네.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동차 공유경제 플랫폼 메이브는 그 GM이 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공유 경제 플랫폼은 이제 자동차의 높은 가격과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명분과 함께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GM 산하의 메이브는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자동차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메이브는 현재 뉴욕, 시카고,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내 주요 11개 도시에 지금 진출하였고 현재까지 1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미래의 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플랫폼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공유 경제 플랫폼 메이븐도 네. 이 GM의 차세대 성장 모델로 큰 각광을 받을 네.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GM의 실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네. GM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당 순이익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요.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미래 성장을 위한 경영의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미래 성장 방향성으로 북미 대상 SUV 트럭 판매 그리고 이제 중국향 수출 증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국향 자동차의 인도 대수는 85만 8천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고 쉐보레와 GMC 브랜드의 대형 SUV 그리고 이제 트럭 매출 또한 각각 21%, 22%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대내적 이제 불확실성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무역 관련 이슈에 영향을 받는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무역 분쟁 이슈가 좀 GM의 그런 실적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주가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주가는 또 실적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주가는 어땠습니까? 주가 네.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 지난 6월에 발표된 비전 펀드의 22억 5천만 달러 투자 소식에 주가가 높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시면 경영 정상화와 이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과 그 무역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의 그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GM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이 앨런 머스크가 또 테슬라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또 애널리스트들한테 또 막말을 하면서 그 그렇죠. 주가가 또 폭락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또 자기가 좀 미안했다, 사과를 그렇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주가가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11% 급등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최근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화제가 네.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저희가 또 GM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GM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너럴 모터스는 네. 그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주가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그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게 되시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래 성장을 위한 GM의 투자 결과는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GM의 주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GM을 투자하실 때는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 네. 기간을 길게 생각하시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GM 또 제조업회사를 가치주로 또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최근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 GM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경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